2023년 1월 30일, 월요일. 여기는 사랑과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연인산이다. 연인산도 꽤나 험한 산이지만 이날은 일부러 최단 코스를 택했다. 연인산 최단 코스는 연인산 제1주차장에서 시작해서 소망능선을 타고 정상에 올랐다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코스이다. 가평에 어제 눈이 온 덕에 아직 아무도 이 눈을 밟지 않았다. 산행 시작 전부터 우리에게 이 눈을 첫 번째로 밟는 행운이 따랐다. 산행 경험이 많은 상수 씨가 오늘도 리딩을 맡았다. 드디어 산행 시작. 최단 코스라고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 처음부터 호흡이 가빠진다. 최단 코스일수록 깔딱고개일 확률이 높다. 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경사도는 높아지게 마련이다. 적당히 추운 덕에 어제 내린 눈이 녹지 않아서 발에 달라붙지 않는다. 등산하기에 이런 설질은 아주 좋다. 잣나무 군락지 사이로 계속되는 오르막을 쉼없이 오른다. 올라가는 길목에서 만난 신기한 자연동굴. 고드름이 땅에서부터 거꾸로 자라는 신기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정상을 바라보며 어디가 연인산의 정상인지 확인하는 리딩자 상수씨. 저기 같아, 저기가. 왜냐면 거리상 저게 맞아. 저기가 좀 높아 보여. 아니, 여기가 정상 같아. 왜냐면 저기 정자 같은 게 보이거든. 저 멀리 멋진 산고대가 보이는 순백색 정상의 모습이 기대된다. 여기는 아니야. 저기는 눈에 보이는 봉우리들을 보면서 가평의 유명한 산에 대해서 이야기해본다. 강시봉 뭐 다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가평엔 높고 험한 산이 정말 많다. 겨울산에 올라보지 않은 사람은 이 풍경을 모를 거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과연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 스텝 꼬였지. 힘든 구간이 끝나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장난을 치기 시작한다. 일부러 넘어뜨려. 이런 눈밭은 쿠션감이 좋아서 넘어져도 아프지가 않다. 이 폭신폭신한 눈밭을 장난기 많은 상수 씨가 그냥 지나칠 리가 없다. 이런 눈밭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아이가 되고 만다. 이미 여러 번 당한 은희 씨는 체념한 모양이다. 몇 번을 넘어지냐고. 아, 있잖아. 왜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이런 장난은 아무리 반복해도 질리지가 않는다. 그냥 마냥 재밌다. 아무도 밟지 않은 눈의 첫 발자국. 오늘 우리는 정말 복받은 것 같다. 겨울산을 많이 다녀도 이런 상고대를 만나는 건 쉬운 게 아니라고 한다. 그저 예쁘다고 반복하는 거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다. 나 저녁 일이 안 했어, 솔직히. 날씨도 따뜻하고 역시 가평이 춥긴 추운가 봐. 진짜 들어가는 동네가 춥다니까. 진짜?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그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연인산이다. 어? 소나무가 아니라요? 험한 산이라고 들었는데 눈이 쌓여 있으니 마냥 포근한 산으로 느껴진다. 와, 산고대 대박이다. 새하얀 산고대 사이로 펼쳐진 에메랄드 빛 겨울하늘. 산고대 대박. 이 아름다운 세계 조화를 두고 그냥 감상할 수 없다. 그럴싸한 배경음악 좀 깔고 감상해야겠다. 음악 좀 깔아주니까 뭔가 신비롭고 몽환적으로 느껴지지 않는가? 와, 여기 진짜 이쁘다.
연인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무척이나 아름답다. 잠깐 동안 나레이션 없이 멋진 풍경을 감상해보자. 나무가 소름 돋았어. 난간이. 난간이 소름 돋았어. 너무 추워서 소름이 돋아 있는 나무 난간. 조심해 조심해. 여기 미끄러 조심해. 딸기? 눈 쌓인 산 정상에서 딸기를 먹어본 적이 있는가? 야 이거 제사 지내는 것도 아니고 비서 같아서. 나 우유 갖고 왔는데 달고나라 떼먹으려고. 나 제사 지내냐고. 말로 표현이 먹어, 불가능한 천상의 맛이다. 저라고 먹어. 성수 씨가 따로 준비해온 딸기와 젤리 등으로 단고충을 하고. 오빠 나 이제 하산 뭐 눈부려 눈부려 먹어. 아니 나 입어. 이제 빠르게 하산 준비를 한다. 정상에 오래 있으면 춥기 때문이다. 야 롤러코스터야. 언제 힘들었냐는 듯 썰매를 타고 싶는 사람들. 위험한데도 겁 없이 잘만 탄다. 와, 겁들도 없어. 자고 나면 내일 도대체 얼마나 아파서 끙끙거리려고. 아니 사람들이 겁들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수영 씨는 넘어져도 참 드라마틱하다. 자 수영이, 은희. 아프진 않아 여기는. 지금부터 은희 씨의 눈썰매 타는 실력을 감상해 보자. 브레이크로 발로 좀 긁으면서 가. 너무 빨리 가지 말고.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고도 목이 안 쉬는 게 신기하다. 이번엔 누나 씨의 비명을 들어보자. 너무 빨랐다. 한 번 더 들어보자. 이번엔 수영 씨의 눈썰매 실력을 감상해보자. 몇 종이야 너? 내일 많이 아플 거다. 그러니까 상수영이지. 은희도 내려갔어? 은희도 내려갔어. 죽은 거 아니야? 상수 씨랑 은희 씨는 썰매를 타고 없어졌어. 이미 멀찌감치 내려가서 안 보이고. 일단 비명 소리가 안 들렸어. 그러면 죽은 거야. 이렇게 정돈되지 않은 길을 썰매로 내려갔다니 죽지 않은 게 신기하다. 아니 여기 어떻게 내려갔냐고 여기를. 아니 지그재그 아니 여기 썰매 자국인데 뭐. 이런 경험은 진짜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할 거다.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죽는다고. 더 가, 빨리. 거기가 더, 저기서부터 재밌겠네. 어! 유나 씨는 은희 씨보다
그나마 있다, 겁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 다행이다. 아이젠을 차고도 미끄러워서 조심스러운 눈길. 안녕하세요. 온 세상과 함께하는 가수 장하온입니다. 오늘 이렇게 그렇게 썰매를 타고 즐겁게 내려온 주차장에서 이제 막 산행을 준비하고 있는 예쁜 여자분을 우연히 만났다. 유튜브 채널 이름이 김나온 아저씨요. 미스트롯 장하온입니다. 김나온 아저씨. 연예인이 내 유튜브 채널 이름을 불러주니 참 구독자 쑥스럽다. 100만 가자. 감사합니다. 100만 가자. 자 우리 장하온님 함께 하셨고요. 미스트롯 네, 아, 장하온님도 그리고 백대명산 와, 챌린지에 도전 중이라고 한다. 100대명산 몇 개 찍으셨어요? 지금 오늘이 딱 10자 하는 날이에요. 몇 개째예요? 네, 10자 달성하는 산이 연인산이고 네네. 1월 달에 이제 10개 탁 꾼 거거든요. 우와. 그래서 이제 매달 10개씩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스케줄 되는 대로 열심히 타가지고 100자 완등해보려고 합니다. 와, 장하온님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화면에서 보는 것보다 정말 얼굴이 너무 작아요. 와, 연예인이라서 그런가 주먹. 진짜 얼굴이 엄청나게 작다. 얼굴 주먹 구멍으로 가려져요. 네, 장하온님의 기운을 받아서 내 채널도 대박이 났으면 좋겠다. 감사합니다. 네. 2023년에 장하온님 대박 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채널도.